자, 걸어. 굿이야, 굿. 터져버렸대요. 참, 어렵네. 담배가 땡긴다. 아, 운행하다가 잘못하면 저기 갈 수 있을 것 같지. 안녕하십니까.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다지 다코타예요. 다코타는 뭐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니죠. 2007년인가? 8년까지밖에 생산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요거는 이제 후기용 모델이고 그 당시에는 연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솔린 차량에 LPG를 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LPG를 얹어놓은 차량이었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가스통이 터져버렸대요. LPG 가스통이 부식이 심하게 돼가지고 부식된 부위 때문에 LPG 가스통이 터져버렸고 LPG 통을 걷어내고 그리고 휘발유로 운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타시다가 그 다음부터 시동이 안 걸렸대요. 연료를 두 가지를 쓰다 보니까 정비업체에서는 가스차를 수리 안 해본 분들은 아예 점검할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저녁에 입고가 됐고 견인해서 안에 후드를 열어보면 4700cc V8기통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다코타는 제가 수년 전에 정말 많이 만졌었는데 요즘에는 개체수도 줄고 미국 차들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만지지 못했어요. 근래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돼가지고 딱깍딱깍딱깍 소리밖에 안 나서 제가 점프 배터리를 연결해 놓고 해놓고 있어요. 지금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어떤 상태인지. 바이퓨엘이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는데 보통 가스 개조한 차량들은 이런 비슷한 류의 스위치가 항상 보여요. 그래서 키를 원하면 가스로 되는지 기름으로 되는지 이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빨간불 들어와 있죠. LPG가 앵꼬 상태고 지금 시동을 걸어볼게요. 거는데 안 걸려요. 가솔린으로 거냐 가스로 거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자동 시스템으로 돼서 휘발유로 시동을 걸고 주행 중 열이 오르면 LPG로 전환을 하는 게 보통의 가스 개조하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휘발유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엔진 타이밍이 맞냐, 불꽃이 튀냐, 가솔린의 경우에 기름이 올라오냐, 그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시동이 터져야 돼요. 기름이 안 올라오는지 불이 안 튀는지 확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기름을 넣어주면 돼요.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열고 시동을 터트려 볼게요. 잠깐만요. 화기성 액체를 집어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화기 항상 준비하고 안전핀 뽑아놓고 세로 쳐봐. 됐어. 시동 걸리죠. 연료가 들어가면서 시동이 걸렸다는 얘기는 불꽃도 튀고 타이밍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연료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휴즈가 나갔나? 뭐 릴레이가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휴즈 안 나갔어요. 휴즈 안 나갔고 다른 휴즈도 혹시 나갔나 한번 봅시다. 휴즈를 찍어볼 때는 해당 휴즈만 찍어보지 말고 전체적인 휴즈를 다 찍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연동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휴즈를 다 찍어보거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휴즈 나간 건 없어요. 그러면 퓨얼 펌프 릴레이 64번 요거네. 안에 멍청해서 릴레이 번호는 못 외우고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상태고 연료펌프까지 신호가 들어오니까 릴레이를 바꿔보면 릴레이가 망가졌다면 걸리겠죠. 안 걸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LPG 개조한 차량의 경우에는 일상주행의 거의 90% 이상을 LPG 모드로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연비 때문에. 시동을 걸 때 휘발유로 걸고 그 다음에 일상주행을 전부 LPG로 타고 다니니까 이 시스템마다 좀 다른데 펌프를 계속 가동시켜주는 타입도 있고 펌프를 가동을 안 시켜주는 타입이 있는데 대부분 펌프를 가동을 안 시켜요. 그러면 휘발유 펌프는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시동만 걸고 잠깐 걸고 말고 하다 보면 펌프가 수명이 죽어요. 그래서 수명이 되게 짧고 미국 차들이 또 연료펌프 잘 망가져. 아이고! 연료탱크를 내려야지 좀 볼 수 있는데 차를 베이로 올려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이걸 어떻게 올리지? 시동이 안 걸리는데? 일단은 리프트로 차를 올려야지 뭘 할 수 있는데 펌프가 안 좋으니까 지금 시동을 못 걸어요. 그래서 배터리도 다 됐고 해서 점프되고 우리의 정비인의 영원한 파트너 WD40 요걸로 시동을 걸게요. 자. 한번 시동 걸어보자. 응?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역할 한번 하면 불이 붙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항상 준비하고 해야 돼요. 새거 가지고 올까요? 자, 다시. 어? 자, 다시. 자, 걸어. 어쨌든 힘 안 들이고 끌고 왔잖아. 굿이야, 굿. 정비인들의 영원한 파트너 아니야, WD? 펌프를 해외에서 오다해서 한 3주 가까이 걸려서 물건이 도착했었어요. 했었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관세청에서 열다가 깨먹었대요. 부속가게에서 연락 오기는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깨먹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다시 오다를 해주겠다 해서 다시 또 3주 만에 왔는데 저 부품 하나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바깥에 세워놓고 있었어요. 일단 작업을 하려면 와 씨 거미줄부터 제거해야겠네. 와 거미줄이 질기네. 펌프를 교환하려면 일단 미국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탱크를 탈거해야 되거든요. 아 다코타 진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고쳤는데 만져본 지가 언제냐. 오케이 봅시다. 탱크 이쪽에 있고 이게 연료 탱크 통째로. 저게 몇 밀이야? 13일까? 12일까? 시골집 지금 슬레이트 비슷해? 저쪽도 풀었어? 너무 뻑뻑해서 WD 한번 풀려고요. 이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차? 네. 맨날 해봐. 작업하다가 볼트 부러지고 에이 코장이 새끼들 딱 그의 말 나와. 우와 기름 많이 들어가 있네. 시동이 안 걸리니까 기름을 많이 넣었나 보구나. 그 호수를 빼야 되는데 빼기가 영 지랄이네. 아 이거 핀 제끼는 게 씨 진짜. 아 됐다 됐다. 됐어. 어디로? 들 수 있어? 아유 씨. 아 개새끼들. 자 족같이 만들었네 진짜. 에이씨 GM차보다 더해. GM은 양반이네. 저 에어건 좀 한번. 펌프가 돌긴 하나? 스트레이너 때깔이. 와, 찌끄러기, 씨. 장난 아님. 스트레이너 수명이 다 돼서 여기에를 넘어가서 펌프 안까지 이 물질이 침투가 돼서 고장나는 경우가 많고 자주 안 쓰면 윤활이 안 되니까 안에서 부식이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연료탱크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수분은 기름보다 항상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에 가라앉아요. 운행을 자주 안 하는 차들의 경우는 펌프 밑에 이 물이 고여가지고 펌프가 녹이 나는 경우가 제법 생겨요. 이게 신품 연료 펌프, 연료 필터 내장형이고 연료 필터 내장형 같은 경우는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 연료 압력 조절기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리턴, 이 안에 자체적으로 리턴이 다 돼 있고 지금 돈다. 처음에 테스트할 때 안 돌았는데 이제 돌기 시작해요. 다시 깨워줄까? 됐어. 아니, 처음에 작동할 때는 안 움직였거든. 아무 반응이 없더니 신호를 계속 몇 번 턱턱 주니까 그 다음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연료 펌프 같은 경우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얘가 죽은 거예요. 얘가 펌프. 이건 어셈블리로. 아유 힘들어. 뜯기 전에 불었는데도 상태가 이래. 탱크 안엔 그래도 양호해. 아 미국 놈들 진짜. 아 이런 거 겁나 안 맞아 미국 놈들은. 아 씨. 아. 와나 쉬운 게 없네. 아휴. 으쭈. 으쭈. 아휴,
생각해보니까 매장에서 힘 제일 못 쓰는 사람 둘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이쪽으로 조금 옮겨보자고. 앞에 잭 살짝 두고 이렇게 뒤에서 할 건 다 했고.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와. 됐어. 아이고 씨 진짜 쓸 바 있나? 샤워하게 돌아버리겠다. 저 차에 쓸 바 있어요. 못할 짓이네 이거. 크라이슬러가 아니야. 구라이슬러야. 구라이슬러 내려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예. 시동이 왜 이렇게 안 걸리지? 아이씨 불이 안 붙어? 이게 LPG를 개조해 놓은 차라. 지난번에도 안 나갔었는데. 자 새로 쳐봐. 됐어. 전기도 들어가는데? 펌프로 전기는 들어가. 펌프가 가동을 하고. 근데 불이 안 붙냐? 아 이놈이 LPG네. 자 빼봉. 얘네 인젝터 회로가 일로 들어가고. 네. 여기서 바이패스를 해서 신호를 컴퓨터로 넣어준다고 거짓말을 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인젝터 때문에 경고등 들어오잖아. 네. 엔진 컴퓨터가 죽었나 봐. 얘네들은 인젝터 배선이고 쿨화쟁이를 없애는 거지. 순정라인 인젝터 단자를 중간에서 똑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신호를 빼가는 거야. 이놈들이 다 그놈 배선이고 LPG 라인부터 다 걷자 이거. 그래야지 이게 뭔가 배선이 확실하게 될 것 같아. 얘네가 지금 인젝터 신호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는 모르겠네 이 새끼들. 얘네들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가 연료를 분산하고 뭐 시계를 조절하는데 개조를 하는 순간 가스 컴퓨터가 자동차 컴퓨터와 가스 컴퓨터 두 가지 컨트롤을 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인젝터 가동하는 거, 그러니까 가스로 작동할 때 인젝터를 가동을 안 시키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인젝터를 가동한다고 신호를 주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떼는 요 부품이 인젝터에 신호를 주는 장치고 중간에서 인젝터 신호는 어쨌든가 멈춰야지 휘발유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 문제는 멈춘 게 해결이 안 된 거야. 가스통만 제거하고 인젝터를 계속 멈추게 하니까 기름이 분사가 안 되는 거고 펌프에서는 올라오는데 기름 분사가 안 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제외한 나머지 개조한 부품들을 탈거를 해야 순정 상태의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지금 탈거하는 중이에요. 지금 인젝터 분사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감겨져 있어? 네, 중간에 이어가지고. 중간에 이었어? 이렇게 사제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어버리면 안 되는데. 원래 다 커넥터를 만들거든. 얘네가 없나 보다 커넥터가 아예. 크라이슬러랑 그럼 원래 오리지널 배선을 다 이렇게 이어놓은 거야? 네. 따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저 무턱대고 다 끊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인젝터가 가동을 할까? 이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 보자. 일단은 진단기 찍어가지고 코드 못 뜨는지 한번 보자고. 인젝터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건지. 아이씨 피곤하네 진짜. 개조한 차들 진짜. 이게 개조한 놈만 아니까 이거 씨. 변속기 제어 시스템 시동 안 걸리는 이유는 아니잖아 이건. 그러면 왜 안 될까? 이 상태에서 안 걸릴 이유가 없는데. 연료 펌프에서 여기만 전기 들어가면 시동이 걸려야 되는 거거든. 제대로 쳐봐. 됐어. 연료 압력 정상이고. 그럼 왜 시동이 안 걸리지? 그러면 저 인젝터 펄스 재는 거 있거든. 어? 됐어. 신호 안 와. 인젝터 신호를 안 보내줘.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선을 그냥 딴 거야. 원래 선에서 이렇게 따고 대충 막 했구나. 씨발 선이 부족했나? 한가닥인데 원래 오는 놈을 중간에서 커팅해서 컴퓨터로 갔다가 일로 오는 거거든. 그럼 이걸 다 찾아야 돼.
이게 어디서 지금 빼서 썼는지를. 아 진짜 배선 어떻게 이렇게 연결했니? 그러니까 인젝터 배선이 끊어진 거야. 끊어졌는데 엔진 경고등을 안 띄워. 거짓 신호를 주니까 담배가 땡긴다. 아 쉬운 게 없냐? 원래는 이렇게 되면 잭바이잭으로 해놓고 넣어서 잭만 빼고 원래 잭을 딱 꽂게 만들어 놓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고 여기가 없어지는 놈들이야. 찾을 수 있겠다. 에이, 개조했다 그러면 이제 받지 말아야겠다.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결론은 자동차에서 연료를 분산하라고 신호를 줘요. 신호를 주면 인젝터로 들어가서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냐면 이 LPG 컴퓨터에서 뺏어가 신호를. 일단 휘발유로 쓸 때는 그대로 신호를 다이렉트로 다시 주고 LPG로 쓸 때는 그 신호를 안 주고 LPG 인젝터로 신호를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엔진 경고등을 띄우니까 거짓 신호를 주고 있다고 컴퓨터에는 보고를 해. 인젝터가 열리고 있어 그러면서 보고를 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인젝터를 못 열어주는 거지. 지금 가스통을 뗀 것뿐이 아니라 얘가 시기가 돼서 고장이 나면서 인젝터를 열어주지 못하니까 휘발유도 안 돼. LPG는 통이 터져서 안 돼. 신호가 꺼진 거고 LPG 인젝터를 지금 탈거를 한다 그러면 흡기가 새기 때문에 저건 탈거를 안 해도 필요 없는 배선들은 싹 제거를 하고 원래 순정 상태의 배선으로 상태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노출됐던 데는 열 받고 이러니까 색이 좀 연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파란색이 이상한 색으로 변하고 이게 이 색일까? 됐어? 일단 깜빡깜빡 하고 다시 한번 걸어봐봐. 이번엔 뭐가 문제야? 인젝터가 되면 일단 시동이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젝터가 안 열린다는 뜻인데 실제로 신호는 들어가도 빼서 인젝터를 확인해 봐야겠네. 작동 여부를. 아씨 일이 점점 묘해지네. 분사만 되면 시동이 걸리는 거잖아. 그럼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불꽃이 튀고 타이밍이 맞으니까 시동은 걸리는 거 아니야? 그걸 뿌렸을 때 인젝터는 분사가 되고 신호는 나오고 연료 압력 정상이고 그럼 신호의 순서만 문제인데 플러그 한번 빼보자고. 플러그가 안 좋으면 WD 넣었을 때도 보통 시동이 안 걸리는데 WD 넣었을 때 그냥 시동 걸렸잖아. 플러그 한번 빼보자고. 빨리 불이 많이 나고요. 기름은 분사가 됐다는 얘기네? 네. 그리고 간격이 좀 많이 넓은 거. 많이 높네? 네. 많이 달았다잉. 좀. 여길 좁혀놓고 얘 사이즈에 맞추는 거지. 달아가지고 지금 간격이 넓어진 거라.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 간격이 넓은 게 확실히 약하네. 플러그는 오래되긴 했어. 지금 끄트머리가 다 닳았어.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플러그 달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왜 이렇게 어렵냐? 구독은 했나? 약간 이 파란색 선이 좀 이상하다. 이게 선이 바뀐 것 같다. 이게 선 두께가 달라 이거. 아 선이 바뀌었. 약간 얘가 좀 애매하다. 요거 혹시나 잘못 연결된 게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 가조림만 했어요. 1차적으로 해놓고 시동을 터뜨리고 이제 잘 되면 이제 꽁꽁꽁 싸매야죠. 필요없는 LPG 장치들 좀 다 걸리적거리는 애들 달아놓은 것들 다시 원상복구 하고 있습니다. 순정상태에 가깝게 해놓고 시동을 걸자 하시니까요 싹 다 뜯어버리려고요. 건물 상자인데 오늘 다 털립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모아둔 건데 하나하나 여기다가 이런 걸로 이제 채워가지고 막아야죠. 이만큼을 떼냈어. 처음에 교환했던
연료 펌프, 요 이제 LPG 모듈, ECU죠, LPG 쪽. 그리고 이게 인젝터 보정 장치, 그리고 이 배선들, LPG 믹서까지. LPG는 어차피 뗀 거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 전부 다 제거하고, 문제는 ECU가 여기에서 신호를 못 주기 때문에 인젝터 분사를 못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달려있는 배선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회로도 보고 연결을 했어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을 걸어봅시다. 시동은 아주 문제없이 잘 걸리고, 제가 이거 시운전을 하려고 봤더니 타이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가다가 전세장 갈 것 같아요. 이게 차를 너무 오래 세우는 차라 시운전은 필요 없어요. 사실 지금 여기 마당에서는 저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운행하다가 잘못하면 저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옥상 위로, 뭐 여기 있는 직원들이 졸지에 백수될 수 있잖아요. 제가 가면 타이어부터 교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차주분이 하나 말씀하신 게 이제 등속 조인트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교환해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거까지 교환하고 차량 정비 마무리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단순하게 그냥 기름이 안 올라오니까 아, 펌프만 갈면 되겠지. 근데 펌프 갈고 저런 복병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밴 같은 경우는 잭바이잭으로 꽂아서 그냥 잭만 빼서 잭만 다시 꽂으면 원래 배선으로 돌아가는데, 이 닫지는 잭바이잭이 아니라 배선을 한 가닥 한 가닥 잘라서 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배선들을 원래 배선을 찾아서 다 연결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8개의 인젝터가 또 뭐였더라? 뭐 배선 몇 가닥이 더 있어가지고 그 배선들 다 연결해 주고 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구형 미국 차들 같은 경우는 엔진이 DOHC가 아니라 OHV이기 때문에 밸브가 되게 커요, 하나가. 연소실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밸브 시트링을 파먹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그래도 파먹는 경우가 있는데 LPG 개조하면 더 많이 파먹거든요.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웬만하면 개조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서 장착하시니까 벌써 가스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기 터져버리는 사례들이 있는데, 만약에 터졌을 때 주변에 화기라도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값 아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휘발유로 나온 차는 그냥 휘발유로 타시고, LPG로 나온 차는 그냥 LPG를 타시고, 개조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일 거라고 생각하고 차를 받았다가 약간 생각보다 복잡했었는데 재미있었어요. 개조한 차들을 잘 받아주는 정비업소도 별로 없다 보니까 어쩌다가 저희 매장까지 방문하시게 됐는데, 아무튼 뭐 결과는 마무리가 잘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어렵다. 하루하루가 미션이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더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넥스턴이 더 좋아. 휘발유라 이거 갖고 싶었었는데, 옛날에 안 갖고 싶은 차가 어딘지 아씨. 지금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올드해 보이지만, 그때 나 이런 픽업트럭 하나 사고 싶다 그랬는데 넥스턴으로 만족해야지. 어렵다. 아이씨.